그러면은 이게 지금 조금 이제 뭐 창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쉽게 볼수 있잖아요. 예. 뭐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뭐 수치적으로 좀 나와 있나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 먹는 점포가 몇개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76만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의점 한 5만 2천 개를 포함해서. 자, 이거를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으로 나누면 67명당 먹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7명 대상으로 해서 먹고 살수 있겠어요? 돈벌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창업을 쉽게 쉽게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진입장벽도 낮고 두 번째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장사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점포 수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창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창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정말 다른 점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경쟁력이 있으면 그때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12년간 공부했죠? 그리고 한 반에 뭐몇명 있더라도 거기서 1등부터 꼴찌가 있어요. 그 상권에서 외식 창업을 하더라도 1등부터 꽁지가 있습니다. 그럼 1등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과감하게 창업하시라고요. 근데 야,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할 수 없어.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많이 부족하네? 그럼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든지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좀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 투자금 얼마 해가지고 하면은 뭐몇 프로 수익이 나오고 얼마를 벌수 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계산이. 그럼 그거 보면은 야, 저거 해보면 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시죠. 각 브랜드별 홈페이지 가보세요. 뭐, 어디, 뭐, 일 매출 얼마 찍었다? 월 매출 얼마? 수익 얼마? 자, 그런 점포가 몇개 되겠습니까? 그러면 창업 박람회 매출 얼마 안 되고 수익 얼마 안 되면 관심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사결정과 판단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외식 창업은 없어요. 왜냐? 수익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독과점이 되어야 돼요. 나 외에는 이거 할수 없어. 그런 메뉴 있으면 비싸게 받아도 와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특별한 식자재를 가지고 만든 희소 가치가 있는 메뉴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정보 오픈되어 있어요. 아, 이거 얼마짜리구나. 근데 거기다가 수익을 많이 넣어서 고객에게 팔면 고객이 당연히 의심하고 비싸다고 생각해서 재방문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특별한 식자재를 가지고 메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식자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원가율도 높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갔죠. 그에 따라서 임대료까지 높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원가 경쟁력과 인건비 경쟁력으로 뭐 수익도 많이 창출했는데 지금은 이두개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말 고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반도체도 아닌 이 외식을 어떻게 부가치 높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외식 창업은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플러스 조금의 수익을 목표로 하셔야지 뭐
많이 돈 벌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높은 수익률과 높은 매출, 높은 수익 같은 공개된 자료들은 정말 잘 되는 점포의 사례라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제가 솔직히 네. 리치푸드 시절에 이제 뉴욕 야시장을 네. 담당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예비 이제 가맹 점주분들 대상으로 교육하면 좋은 점포를 사례로 네. 소개를 합니다. 뭐 롯데리아도 마찬가지고 엔젤인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확률 게임이거든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잘하는 점포를 소개를 시켜주고 그걸 목표로 해서 노력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아, 처음부터 뭐 초를 치면 안 되는 점포를 할 필요가 없죠.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A라는 점포를 A라는 사람이 운영했을 때와 B라는 사람이 운영했을 때 점포 운영 결과가 달라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많이 나요. 그 이유는 뭐냐? 네. 그 점포를 관리하는 점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포가 얼마만큼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네. 그 점포에 본인이 가서 그 점포의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경쟁력. 네. 그리고 반에서도 1등부터 꼴찌가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프랜차이즈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메뉴 다 개발해줘, 마케팅 해줘, 그냥 전화 온 거 받아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 차이가 여기서 엄청 벌어진단 말씀이세요? 두 배 정도까지 날 수도 있어요. 두 배까지. 자 보시죠. 제가 항상 외식 창업의 이제 기본은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성격입니다. 네, 네. 이 성격이 좋아야만 네. 부하 직원들하고 관계도 좋고, 네. 그다음 거래처하고도 관계도 좋고, 고객분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근데 성격이 안 좋으면 일단 직원분들이 싫어하죠. 그럼 직원분들이 싫어하면 당연히 메뉴를 만들 때 네. 정성을 100% 안 쏟겠죠. 막 짜증나게 메뉴 만들면. 그쵸, 그쵸, 예. 근데 그런 게 다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대충 할 수밖에 없죠. 그쵸, 예. 그래서 그 점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물론 뭐 마케팅도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품질, 서비스, 점포 청결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그럼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외식 창업을 막으시는지 네 가지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대충 말씀드렸죠. 네. 자기가 받던 월급보다 수익이 작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생활고를 겪겠죠. 그럼 또 후회를 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투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비가 작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와. 물론 이제 1억 미만짜리도 있지만 네.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 한 2억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큰 돈을 구하기가 저희가 이제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5일을 영업을 하다 보니 본인이 쉴 수가 없어요. 왜? 쉬게 되면 네. 점포 관리자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전이라도 나왔다가 아니면 오후라도 나갔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워라벨은 생각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이제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진상 고객 먹고 도망가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배탈 났다고 뭐 치료비나 뭐 위자료 요청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바꿔달라거나 환불해달라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뷰에 악평을 쓰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멘탈이 강하더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외식 영업이란 게 하루 종일 서서 하다 보니까 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네.
외식 창업을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막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작가님이 정말 많은 이제 외식 종사자분들, 전문가분들, 그리고 실제 외식 창업 하신 분들을 또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예예. 그분들의 정말 실태,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김밥 프랜차이즈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예. 여기 예. 어떤가요? 아, 김밥 프랜차이즈 창업은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다른 점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권리금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은 그래 코로나 끝나가면 그 권리금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수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권리 점포를 네. 업종도 선택하지도 않고 우선 먼저 계약을 한 거죠. 아, 이제 권리금 장사를 하실 생각이셨군요. 그렇죠. 네. 2억이니까 2억이 제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좀 적자 보더라도 이 코로나 버텨서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2억 권리금 받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밥이라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한 60% 정도 나갔고 네. 그리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660만원 네.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1,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버틴 거죠. 왜? 네. 권리금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쟁업체도 있고 네. 매출도 생각보다 이제 안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니 버틸 재간이 없죠. 그래서 1년 한 6개월 하고 네. 다행스럽게 5천만 원 권리금을 받고 넘긴 거예요. 아, 진짜 2억 기대했는데 왜? 네. 네. 그동안이면 한 달에 1천만 원이면 네. 다섯 달. 1년 6개월이면 네. 얼마입니까?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이죠. 근데 5천만 원 받았죠. 네. 1억 3천 까먹은 거예요. 야. 근데 이분이 하면서 또 남긴 말이 또 걸작입니다. 네. 인지도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했으면 네. 그나마 고객들이 좀 왔을 텐데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가 있더라. 네. 그래서 앞으로 신규 브랜드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작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신규 브랜드 하지 마라라는 생각. 사실은 네. 우리나라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같은 업종이라도. 네. 근데 대부분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빅브랜드.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가져가면서 적은 수익이지만 보장된 수익을 가져가는 브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 막 성장하는 브랜드. 네. 이 브랜드를 하게 되면 메리트가 딱 하나 있죠. 뭐예요?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아, 내가 이제 조금 운영하다가 팔고 그렇죠. 이 두 개를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전자를 택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정말 똘똘한 사람들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를 잡아서 매출도 올리고 수익도 올리고 그리고 프리미엄 받고 팔고 엑시트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등 브랜드도 아니고 네. 이런 것도 아니고 허지부지한 브랜드 잡아가지고 네. 쪽박 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제 그 허지부지한 브랜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시는 분도 알 거고 하시는 분도 아는 건데 그 브랜드 선택하는 이유는 뭐 이게 뭐 돈이 좀 적게 들어서 이런 건가요? 투자비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 말만 믿는군요. 그 회사 그렇죠. 말만. 그렇죠. 뭐 여기저기 뭐 그러니까 대부분 주위 분들의 네. 이 카더라 얘기를 듣고 네. 뭐 인터넷에 대충 찾아보고 네.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맹 본부를 찾아가서 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직원이 몇 명인지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와서 가맹점에 가서 또 들어보고 네. 이게 일치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설령 뭐 B급 브랜드를
선택했다더라도 막상 본부에 가서 보면 네. 얘기하는 거랑 점포에서 얘기하는 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브랜드는 피해야 됩니다. 네, 떡볶이 프랜차이즈 같은 건 어떤가요? 사실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네. 브랜드가 많고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쉽게 망하지는 않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네, 네. 네. 이번 사례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네.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오픈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약간 간과한 게 뭐냐면 네. 이 대단지지만 이 출입구가 몇 개 되다 보니까 아... 유동인구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이거를 놓친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빅브랜드가 아니라 이 친구도 또 신규 브랜드예요. 이제 신규 브랜드의 이제 메리트가 뭐냐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안 받아요. 아, 가맹비도 네, 안 받아요. 네, 네, 네. 그런 메리트가 있고 네. 그리고 자기가 뭐 이거 하다 보면 충분히 품질 유지하고 그쵸. 단골 고객 만들 수 있다. 네, 네. 이러는데 막상 오픈해 보니까 이 고객들이 주문을 하더라도 네. 뭐 찾아보면 배민에서 찾아보면 그래도 그쵸, 이름 있는데 네, 이름 있는데 네, 네. 뭐 생각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친구 얘기도 그래요. 인지도나 선호도가 있는 빅브랜드를 해야지 네. 나름대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럼 네. 지금은 네. 그만두고 네. 주전 브랜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폐업을 하시고 다시 주전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고? 넘겼죠. 아... 왜냐하면 이제 떡볶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양도 네. 양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보니까 이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웬만하면 그냥 빅브랜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걸 맞나요? 일단 빅브랜드를 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 스몰보다는 작은 것보다는 네. 그건 결국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빅브랜드 된 거고 그렇죠. 네. 빅브랜드가 왜 빅브랜드냐 그만큼 메뉴 개발 그렇죠. 마케팅, 네. 그 다음에 조직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스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빅브랜드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러면 작은 브랜드는 죽으란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작은 브랜드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빅브랜드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 안에 이제 사라지면 할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생존을 하면 빅브랜드 됩니다. 그만큼 약간 차별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아마 이제 외식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카페나 한번 해볼까 아닐까 싶은데 예. 이 커피 프랜차이즈 사례도 있나요? 있죠. 네. 사실 이제 대부분이 창업하면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를 생각해요. 그렇죠. 예. 왜냐? 일단 근무 환경이 좋아요. 좋아 보이죠. 예. 그리고 근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네. 직원 채용이 쉬워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막상 오픈해 보면 이 경쟁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원가율도 높고 인건 비율도 높기 때문에 네.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뽀대 나는 창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이 커피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온 사례는 네. 뭐 제 지인분 중에서 네. 뭐 몇 개 점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오, 네. 근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역세권 중에서 조금 더 사이드에 저렴하게 이제 인수 작업한 경우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분도 생계형 창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세미 네. 세미 과시형이에요. 반반 네. 약간 반반 네. 느낌으로 그래서 직접 본인이 네. 뭐 교육을 받고 직접 오퍼레이션을 뛰어본 결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점포를 맡기고 자기는 뭐 관리 쪽 특히 이제 QSC라든지 슈퍼바이저와의 미팅 그다음 주변 상권의 변화 그다음 직원 상담 예.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작더라도 네. 예, 점포를 운영하면서 다점포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다점포 전략을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하나에 몰빵하면 수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한 다음에 다른 점포를 또 오픈해서 네. 수익을 작지만은 전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만 네.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점포 전략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내가 커피 전문점을 했다 하면은 커피 전문점을 뭐 여러 개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커피를 하나 했으니까 뭐 떡볶이도 하나 하고 뭐 주점도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웬만하면 한업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업종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네. 뭐 계란도 뭐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만 안전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업에 대해서 100% 알아야만 네. 다른 점포를 열더라도 거기에 가서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수박 그 닦일식으로 했다가는 고객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동일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라도 한 업종을 여러 군데 오픈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